저조차도 뭔가 자신감을 많이 잃었었는데 오늘 이번 시즌만큼 이렇게 치열하게 끝까지 가는 시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치열한 김경민 살짝 이끌어졌어요. 스케이트를 타듯이 자연스럽게 전달 그리고 올라갑니다. 김종규 선수 2대0 연속 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못 보여준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서명진 다시 같은 지역 이번에 거쳐 여러 명의 선수가 공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얀테메이트 기록을 합니다. 메이트 선수가 외곽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네요. 이경민 선수가 또 현대모비스 상대로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죠. 외곽 골입니다. 역전 네. 상황 속에서 생산 루트가 필요해 보이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서명진. 네, 좋아요. 패스 공격하고 그렇죠. 함지훈 선수가 네. 서서히 차곡차곡 흐름을 찢어가고 있는 현대모비스인데 바로 뺏겼습니다. 선정. 네. 차분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순간 중에 더블 팀. 아, 파울 아니에요. 릴레이 점프 김종규. 이미 뱉어냅니다. 자, 아, 그리고 좋아요. 점 메이트. 방금 메이트는 6득점에 오리바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뒤에 돌아나왔던 서명진 문을 열어보자 오늘도 현재까지 답답한 모습입니다. 다음에서 김종규 쏠 수 있는 빅맨 네. 김종규 상품이다. 백드립을 샤클라 2초 남았습니다. 자, 결단이 필요한 시점 멀어지면서 오늘도 장키치 모드 네. 메이트 백드립을 예, 지금 같이 합니다. 그립된 이윤수가 밀레인지를 밀려 엔트리 패스 맥클린 느기치 이후에 헤프트 패스를 느끼면서 최진수 45도 석점 네. 들어갑니다. 자, 비즈니스의 패스미스 터너머입니다. 시간 남아있습니다. 허웅 외곽 공격 시도 그리고 1턴 출발하겠습니다. 팀의 2쿼터 이우서 선수의 움직임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가는 척하고 백하면서 허웅 선수 완벽하게 제꼈고 네. 블락까지 제껴내면서 에피스 이어민 씨 외곽 좀 타이트하죠. 디비 스트림 활용 노르 패스 바운드로 연결합니다. 올라갑니다. 네. 레이업 이어민 돌파 과정 날아오릅니다. 드리블을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저도 아니라고는 봤는데 유재 감독의 항의가 성공을 거두네요. 이어받은 이후에 녹슨 기대인지 이유가 확합니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신감을 고여야 하고요. 아주 먼 거리 녹슨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장대성 따라오릅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지금 허리. 그러니까 지금 스텝이 제대로 밟지 못하면서 떠서 나가는 거는 보니까 큰 부상 같진 않거든요. 네. 네, 하지만 좀. 목. 버딩 패스. 왼손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괜찮거든요, 3자 쿼터에도요. 서명진의 상대는 홍 요리조리 해집고 나왔습니다. 네. 전노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올라갑니다. 야, 그리고 지금 김종규 선수가 허벅지에 좀 맞았나요?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리바운드 싸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오 엘보우에 네. 아 지금 송론 선수가 이준이 왼쪽 돌파 날아오릅니다. 자 떨어뜨리지 못했어요. 여러 명의 선수가 점칠 가운데 오늘 글쎄요, 왜 오늘 좀 많네요. 수학인데 상황에서 부재현 선수도 지금 랩핑을 하고 있는데 많은 또 부상이 발생했던 전반이었습니다. 얀테메이트 블락이에요. 블락에 막혔습니다. 빠른 트랜지션 아 굿패스인데요. 잘 찍어주고 함지훈 쪽 나올지 몰라요. 디비 또 하나의 턴오버 세모비스가 성공적 초반 흐름을 잡습니다. 좋아요. 버디패스 맥클린 올라갑니다. 네. 메이트 게이트로 접근 링클입니다. 멀어집니다. 올라갑니다. 만들어냅니다. 구재라는 상당한 막재를 오늘 경험하면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얀테메이트 레모비스의 추격전 쉽지 않습니다. 외곽 코 장전 명중 타임아웃 직후에 공격 또 스틸이에요. 자 발치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우서 선수는 골 핸들이 가능한 그리고 포스트 컷 또 속고 찼어요. 실패. 달려야죠 맥클리 선수 이어 그러나 이우석의 패스는 있습니다. 허웅 7초 남았습니다. 탑에서 빗나갑니다. 공격 리바운드 이윤수 얀테메이트 여러 차례 드리블 치면서 두 명 사이 살짝 빼줬습니다. 이윤수 방면 기분이 올라갑니다. 팀내 슈터의 득점이 안 만들어졌고 지금도 테이스톤의 금승남이 등장합니다. 좀 나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고요. 그래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만 살짝 꺾고 있네요. 네, 이현민 낮은 드리블 치면서 왼쪽에서 올라갑니다. 넘칩니다. 네. 피어져가면서 멋진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김현근 높은 석점 리턴과 공격 리바운드 함지훈 이우석 좋아요. 레이업 가볍게 네. 바로 이제 현대모비스 지역방어거든요. 그렇죠.
기원방어는 자 예. 코너가 열리죠. 그렇죠. 김영훈 장점. 네. 오. 여기서 한번 체크하고 올라왔다가 윗볼이 다시 가는 거를 그렇게 다이렉트로 가게 하면 얘가 못 나와. 붙었는데 볼이 가면은 잘못하는 거야. 어, 에라 좀 줄여 제발. No turnover, guys. No turnover. 아, 내가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네, 좋은 플레이였는데 실수가 나왔고. 이루석의 트랜지션. 보는 맛이 확실합니다. 오비스의 수비가 3-2거든요. 네. 그러면 맥클린 선수가 코너까지 나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한진 그렇죠. 선수 마찬가지고요. 예. 제이가 내려가는 쪽에 애가 올라오라고. 정신 좀 차려 이 새끼들아. 아 두 명이 같이 올라오면 어떡해. 그래야지 슛을 타서 안 들어가서 제이가 리바운드 잡을 거 아니야. 쉽지 않은 일정을 채워왔던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그런 부분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엘보 점퍼 빗나갔고 지금도 이윤수 과감하게 찍어줄 때 천호 발생한 현대모비스입니다. 아하 지금 좀 써야죠. 네. 페인웨이 두 점 안 들어갑니다. 이번엔 챙겨냈습니다. 올라가면서 해줘. 중요한 기회입니다. 짧게 건네놓고 뒤쪽 빼줄 때 천호 번 유경민 올라갑니다. 2위는 꿈에서 4연승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모비스와의 맞대결. 네, 원주 DB가 1쿼터 시작부터 내 외곽이 좋은 모습. 리바 잡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잡고 또 올라갈 때도 득점을 하면서 고성을 질렀거든요. 네. 그 리바운드가 약간 저한테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저가 텐션이 많이 올라가지고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뭔가 자신감을 많이 잃었었는데 오늘